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에 왔습니다. 국민이들 1500원 하는 아이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입고를 했습니다. 자, 한 개만 구매하셔도 배송해 드리는 자 무지개 다육에서 오늘도 중대품 그리고 국민이 1500원 하는 아이들까지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페리도트, 자 페리도트부터 담아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자 초록초록하고 아주 싱그럽게 생겼죠. 물들이 빠져가지고 자 다육이들이 이렇게 초록둥이가 됐어요. 자 이 아이 3,000원에 올려볼게요. 자구들은 오 아주 많아요. 자 이렇게 목대에 튼실하게 생긴 페리도트 이 아이들은 3,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홍매화입니다. 가격은 7,000원이에요. 자 홍매화 얼굴 두수 진짜 많죠. 자 요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주 얼굴들이 진짜 많아요. 자 요거 물들면 정말 예쁘게 물드는 홍매화. 자 입장 상당히 단단합니다. 자 환엽으로 생겼고요. 가격까지 예뻐요. 요 아이 7,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홍매화 철화입니다. 가격은 만원이에요. 자 철화와 생얼이 잘 엮여 있어요. 자 철화 생얼 이렇게 잘 엮여 있는 자 홍매화 철화 이 아이들은 만원씩 올려보겠습니다. 자 사이즈도 제곱할게요. 전체 사이즈는 15cm 정도 됩니다. 홍매화 철화 만원입니다. 방울복랑입니다. 방울복랑 이 아이도 6,000원이에요 진짜 색감 좀 보세요. 떼글떼글 묵었어요.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자 방울복랑입니다. 자 끼일축했던 아이가 다져져가지고 요렇게 자 초코사탕이 되었는데요. 자 요 아이들은 6,000원씩 올려볼게요. 아주 풍성하고 예뻐요. 수영도 예쁘죠. 자 요 아이 6,000원입니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방울복랑이에요. 웅동자 금입니다. 가격은 5,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통통하죠. 발바닥이요 곰발바닥이에요. 자 요게 점점 더 진해지는 아이인데 자 통통하니 자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웅동자 금 자 요거는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사이즈도 작지 않아요. 자, 요렇게 예쁘게 생긴 웅동자 금 자 요 아이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피치 거리에요. 환엽으로 생겼죠.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자 펄감도 잘 들어가 있는 피치걸 군생이에요. 위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피치걸. 자, 이 아이들도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초록한 아이가 되었는데요. 자, 이 아이 물들면 핑크색으로 다져지고 물드는 피치걸. 이거는 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군생이에요. 피그미 딜라스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6,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모양새가 참 예쁘죠. 이런 거는 작은 소형분에다가 빡빡하게 심어놓으면 참 예쁩니다. 자 가격은 6,000원이고요. 이 아이들은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자 가격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피그미 딜라스라는 아이입니다. 블루 엘프예요. 이 아이들은 5,000원씩 올려볼게요. 자 목대는요 이렇게 하엽이 져가지고 바시락바시락하게 생긴 자 블루 엘프 이 아이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두수는 요렇게 좋아요. 자연 군생으로 아주 떼글떼글 묵은 아이입니다. 자, 요 5,000원 진짜 괜찮죠?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데요. 자, 이 아이도 물이 살짝 빠져가지고, 자, 요렇게 싱그러움을 보여주는 블루 엘프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캉캉이에요. 캉캉 6,000원입니다. 자, 캉캉 6,000원. 입장이요. 진짜 단단해요. 아주 꼬불꼬불. 요 프릴이 너무 예뻐요. 목대는 요렇게 생긴 아이들인데, 자, 진짜 단단하게 자 물든 캉캉 자 이 아이들은 6,000원씩 올려보겠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한 18cm에서 19cm 정도 되는 캉캉이에요. 자, 가격은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이쁘죠? 자 요거 프릴이 너무 예뻐요. 캉캉입니다.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진짜 예쁘게 생겼죠? 이 아이는 레드법사인데 목대는 요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놓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얼굴 두수가 요렇게 많아요. 자 여기도 자 수영 참 예쁩니다. 자 이 아이는 레드법사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진짜 예쁘죠? 자, 수영 좀 보세요. 요거 8,000원이에요. 에툴리스 8,000원입니다. 목대는 요렇게 생겼고요. 자, 펄감 잘 들어가 있어요. 자, 두수는 이렇게 3두. 자, 이런 데는 분지해 가지고 얼굴 또 하나씩 자 달고 있는 에툴리스. 자, 이 아이들은 8,000원씩 올려 볼게요. 자, 펄감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자, 파키폴리아. 자,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이 아이도 가격은 8,000원인데요. 이 분지한 거좀 보세요. 얼굴 진짜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여기도 세 개씩.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자, 목대도 상당히 실하게 생겼고, 입장 끝에서부터 빨갛게 물들어가는 파키폴리아 UI 8,000원에 올려볼게요. 뭐, 사이즈는 뭐, 14cm 정도 됩니다. 퍼플 샴페인이에요. 가격은 10,000원인데요. 세상에, 여러분, 이 꽃대 올리는 거좀 보세요. 자, 펄감이 잘 들어가 있어요. 아우, 세상에. 자주색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요렇게 외두짜리 3개 있고, 이두짜리 군생이 2개 있는데, 자, 가격은 똑같습니다. 자, 입장의 무늬에, 자, 요렇게 두 가지 쭉쭉 쳐 있는 퍼플 샴페인. 자, 이 아이는 10,000원이고요. 전체 사이즈를 봤더니 15cm 정도가 됩니다. 퍼플 샴페인.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원종 왕비 뇌신 금이에요. 가격은 10,000원인데요. 자, 요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자, 금기도 잘가 있고, 손톱 끝에 포스 좀 보세요. 오,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아주 멋스럽게 생긴 아이인데, 자, 요 아이 10,000원이고요. 전체 사이즈 재보니까, 요렇게 하면 한 18cm 정도 됩니다. 세상에, 손톱 끝좀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 아이는 10,000원에 올려볼게요. 릴리패드입니다. 릴리패드, 요거는 7,000원이에요. 자, 릴리패드 얼굴 좀 보세요. 자, 여기 얼굴 붙은 거좀 보세요. 목대 상당히 실하게 생겼죠? 자, 이 아이가요, 황금색으로 노랗게 물드는 아이인데, 여기, 요 얼굴 좀 봐요, 얼굴. 세상에, 요거 완전히 부케처럼, 자, 꽃이 상당히 예뻐요. 통통하고 짤막짤막한 게 너무 예쁘게 생긴 릴리패드. 자, 이 아이들은 7,000원씩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7,000원짜리 릴리패드 좀 보세요. 진짜 이쁘죠? 자, 이 아이는 릴리패드입니다. 탐레드 염자입니다. 가격은 6,000원이에요. 와, 세상에, 새빨갛게 물드는 탐레드 염자. 자, 목대들은 요렇게, 자, 꿀목대를 가진 아이예요. 자, 목대 턴실합니다. 자, 입장 짤막하고 반짝반짝해요. 아주 단단하게 생긴 탐레드 염자. 완전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는 6,000원에 올려드리고요. 키높이는 한 18cm 정도 됩니다. 전체 사이즈 17cm 정도 되는 탐레드 염자. 이 아이들은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초록초록하지만 이 아이들이요, 새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천연 영양제. 자, 설명서 이렇게 보면은요, 자, 여기, 자, 병충해 예방, 진딧물 응해, 깍지, 자, 이꿀파리, 작은 뿌리파리, 자, 그런 데 도움을 주는 아이예요. 자,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다육이 생장에 아주 튼실하게 만들어주는 아이, 깍지응의 퇴치제. 자, 요거 한번 써보시면, 자,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아이예요. 발란스업, 요 아이는 가격이 7,000원이에요. 자, 7,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 요거는 플라워 케어라는 아이인데, 깍지응애 진짜 지겹죠. 자, 다육이 키우시면, 자, 깍지 뭐 응애 뭐 손깍지 이런 거는 다육이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워낙에 많이 자 껴있긴 한데, 자, 그렇게 많이 껴있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 요 아이, 자, 여기 보면은요, 자, 흰가루 잿빛 곰팡이까지 다 잡아준다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다육이에게, 자, 요거 생육도 아주 건강하게 해주고, 또 솜깍지 응애, 깍지 응애, 자, 그런 것도 퇴치해 주는 아이인데, 자, 이 아이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로 새로 나온 신상품이에요. 자, 요거는 가격은 8,000원이라고 하고요. 자, 한번 써보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베란다 그 다육이 옆에다가 놓고 한 번씩 써보셔요. 자, 여기 한 2, 3회에 걸쳐서, 자,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시고, 자, 이 아이들 또 예방 차원에서도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뿌려주시면, 자, 깍지응애에, 자, 스트레스 안 받고 다육이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아이입니다. 자, 이름은 플라워 케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8,000원이고요. 자, 발란스업이라는 아이는 7,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용량은 똑같아요. 올팻입니다. 이 아이는 8,000원이에요.
꽃삽처럼 입장 끝에가 이렇게 삽처럼 생겼죠. 핑코브라로 물이 잘 들은 고른 아인데, 자, 목대도 이렇게 하엽이 져가지고 바시락바시락 합니다. 3두근생, 자, 4두근생, 자, 그런 사이즈인데, 요 아이 8,000원씩, 자, 올려보겠습니다. 올팻, 자, 하니까 8,000원에 올려볼게요. 와, 페리독스입니다. 요 아이는 3,000원이에요. 입장은 짤막해요. 통통하고, 팥색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검붉게, 자, 요렇게 팥색으로 물 들어가는 페리독스. 자, 야무지고 단단해요. 그런데, 자, 요 아이가 3,000원이에요. 자, 가격 너무 좋죠. 자, 이 아이는 페리독스라는 아이입니다. 3,000원에 올려볼게요. 은자보금이에요. 가격은 5,000원인데요. 자, 요거 들어보면은요, 아가들이 요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 어우, 아가들 좀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아이들도 베란다에서 잘 크는 아이입니다. 입장 두 개 좀 보세요. 상당히 단단하고, 아가들을 정말 많이 물고 있는 은자보금. 자, 이 아이들은 5,000원인데요. 자,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어가고 있죠. 입장 두께 단단해요. 자, 요거 5,000원이면 가격 상당히 저렴합니다. 자, 은자보 요거 금이에요.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캐비어입니다. 캐비어. 요 아이는 3,000원이에요. 자, 얼굴두수는 이렇게 자, 4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속에도 아가들, 자, 이렇게 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7.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입장이 짤막하면서 통통하고, 자, 물이 들면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캐비어. 자, 이 아이는 3,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이쁘죠? 와, 이쪽으로 왔어요. 카시오 적금이에요. 자, 이 아이는 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2두근생, 3두근생 이렇게 있고요. 자, 외두근생도, 자, 외두짜리도 있는데, 자, 요렇게 다져지고 묵었어요. 자, 얘네들이 색감이 상당히, 자, 예뻤던 아이들인데, 자, 장마 오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물이 빠졌어요. 그래갖고, 자, 요런 아이들은, 자, 물이 조금씩 들어있긴 한데, 자, 요런 아이들은 물이 많이 빠졌죠. 자, 요 아이 카시오 적금 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런 아이 구매하시면, 자, 예쁜 아이로 골라서, 자, 보내드립니다. 카시오 적금 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블랙베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3,000원인데요. 까망이의 그 시리즈입니다. 새까맣게 물드는 아이인데, 작은 깨알 같은 그런, 자, 요거, 까맣게 콕콕 찍으면서 이렇게 피멍이 들었죠. 자, 요 아이는 블랙헤어. 가격은 3,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말간이에요. 가격은 6,000원인데요. 자, 요거 6,000원짜리, 요거. 아가들 달려있는 거 좀 보세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물이 빠졌죠? 요거 핑크색으로 다 다져졌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요거 둘레녀서 8개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말간 좀 보세요. 짤막짤막 하면서 상당히 단단하고 야무지게 생겼는데, 자, 요 아이들이 핑크색으로 물이 다 들었다가 지금 빠져가지고 요렇게 초록둥이가 되어 있는 아이들. 말간이에요. 자, 장마 끝나고 또 가을이 돌아오면 요 아이들이 핑크색으로 물 잘 들어줄 말간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마디바입니다. 자, 마디바. 자, 요 아이들 5,000원에 올려주셨는데요. 자, 잘 다져지고 묵었죠.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아주 꼬불꼬불 풀릴도 잘 들어가 있고 입장 충수도 야무지게 묵은 아이들이에요. 자, 요 아이들 가격 5,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마디바입니다. 제가 작은 사이즈를 이렇게 재봤더니 14cm 정도 됩니다. 자, 요 아이는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우렌시스입니다. 아우렌시스 가격은 8,000원인데요. 자, 색감이 요렇게 물이 잘 들었어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자, 한 바퀴 삥삥 돌아도 아가들을 다 물고 있는 아우렌시스. 가격도 예쁘죠. 아가들 정말 많이 달려있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들도 환엽으로 생긴 아이들입니다. 자,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가격은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우렌시스입니다. 부다 템플입니다. 가격은 6,000원인데요. 자, 이 아이들도, 자, 요거, 한몸이에요. 자, 입장, 요거 모양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아주 많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아이들도 살짝 물이 들면서 보라 톤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자, 부다 템플이에요. 요 정도의 얼굴을 가진 아이들, 자, 가격대 있습니다. 자, 예쁘죠? 저도 요거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부다 템플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캐비어입니다. 가격은 5,000원인데요. 자, 입장 짤막해요. 살구빛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캐비어. 이쁘죠?
얼굴 두수가 예쁘고요. 이 아이들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핑크색으로 다져지면 정말 예쁜 캡이요. 자, 가격이 일단 착해요.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트럼펫 핑킷이에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자, 모양새도 예쁘고, 자, 색감도 예쁘고,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자, 이 아이들은 3,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물이 빠져가지고 핑크색이, 자, 옅은 핑크색이 되었네요. 자, 이 아이들은 3,000원입니다. 요쪽으로 왔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로즈킨 대검이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와, 두수는 상당히 많아요. 자, 요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자, 가격은 5,000원인데요. 이 아이들도 물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싱싱한, 자, 초록둥이가 되었네요. 자, 로즈킨 백금이에요. 가격은 5,000원에 올려볼게요. 아가들 얼굴들은 진짜 많아요. 자, 주문하시면 여기 예쁜 아이로, 자,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즈킨 백금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도데스입니다. 가격은 10,000원인데요. 동글동글 참 예쁘게 생겼어요. 꼭 막대 사탕처럼 생겼는데요. 이 아이들이 동글동글해지면서 새빨갛게, 자, 그렇게 물드는 아도데스. 자, 요거 사탕처럼 너무 예뻐요. 막대 사탕처럼 생긴 그런 아이인데요. 자, 여러분 사이즈 너무 예쁘죠? 자, 모양새 너무 예뻐요. 자, 이 목대 좀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아도데스. 자,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도데스입니다. 파스텔 철화입니다. 가격은 7,000원인데요. 자, 철화기가 너무 잘 엮여 있고요. 세상에, 보라색으로 물이 들었던 아이들인데, 세상에, 어쩜 여름 됐다고 이렇게 물이 싹 빠져 있죠? 이쁘죠? 사이즈 좋고요. 자, 철화 쌩얼이 잘 엮여 있어요. 네, 이 아이가 또 가을 되면 또 물이 잘 들어줄 고를 아이예요. 사이즈를 재봤더니 한 18cm 정도 되는 파스텔 철화. 이 아이는 7,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노란 경화금이에요. 자, 경화금. 자, 이거는 8,000원인데요. 두수가 진짜 많죠. 사이즈 좀 봐, 사이즈. 이렇게 커요. 세상에. 오렌지색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인데, 전체 사이즈는 한 18cm 정도 됩니다. 자,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 잘 들어줄 경화금. 가격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경화금입니다. 와, 요쪽으로 왔어요. 자, 핑크 플로라라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는 16,000원 짜리가 하나 있네요. 요거는 가격이 아니고요. 자, 요거 16,000원짜리 삼두근생인데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입장 뒷면에서부터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오, 진짜 단단해요, 요거. 자, 16,000원. 자, 요건 하나 남았고요. 15cm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핑크 플로라입니다. 1,500원 하는, 자, 요거. 자, 빨간 퍼트에 있는 아이들 영상에 담아볼게요. 뉴헨의 진주입니다. 자, 뉴헨의 진주. 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그런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도 오늘 또 새로 입고한 아이입니다. 자, 입장 예쁘죠? 합식해놓으면 정말 예쁜데요. 자, 여기에 있는 누헨의 진주는, 자,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물이 한번 들고 나면, 자, 다른 다육이보다 쉽게 빠지지 않는 아이가 바로 누헨의 진주입니다. 자, 여름인데도 이렇게 예쁜 보라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물이 빠져가지고 초록초록한 초록둥이들이 되었는데, 이 누헨의 진주는 이렇게 예쁜 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너무 기특하고 예뻐요. 자, 강추드리겠습니다. 누헨의 진주 1,500원이에요.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1,500원이에요. 아우, 세상에, 까라솔. 요렇게 새빨갛게 물 잘 들었어요. 수영이 진짜 예쁘죠. 요런 아이들은 소형분에다 심어놓으면 진짜 예뻐요. 아주 앙증맞고 귀엽게 생겼는데, 자, 목대들이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1,500원입니다. 나 진짜 예쁘죠. 작은 소형분에다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까라솔은 봐도 예뻐요. 자, 강추드립니다. 1,500원이에요. 로켄시아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1,500원이고요. 라인의 선이 저렇게 오렌지색으로, 자, 그렸는데요. 자, 이 아이들도 물이 들면 이렇게 살구빛으로 물이 드는 로켄시아. 자, 이것도 합식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두수는 이렇게 맞습니다. 이쁘죠?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엘레강스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1,500원이고요. 입장이 짤막하면서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들도, 자, 물이 들면, 자,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인데, 합식하면 너무 예뻐요. 짤막짤막하고, 자, 요 통통한 비주얼이 너무 예쁘게 생긴 엘레강스. 자, 요것도 강추 드릴게요. 합식 한번 해보세요. 1,500원입니다. 시성이에요. 자, 시성. 요것도 한 몸인데요. 자, 별처럼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자,
요거 라인은 오렌지색으로 그리는데요. 자, 여러분 요거 한몸이에요. 단단하고 예쁩니다. 자, 이 아이 1,500원에 올려볼게요. 적기성이에요. 가격은 1,500원인데요. 자, 이 아이들도 완전 빨강이로 물들었던 아이입니다. 두수는 이렇게 5두, 6두를 가지고 있는 적기성. 자, 요거는 1,500원이에요. 오, 이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풍성하고 예쁩니다.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란타입니다. 아란타 1,500원인데요. 자, 아가들 달고 있는 거죠. 보세요. 이 아이가 아가를 진짜 많이 달고요. 통통한 자 그런 입장을 가진 아이입니다. 핑크색으로 다져지고 물드는 아이인데 세상에 1,500원짜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작은 소형분에다 심어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자, 요거 장마 끝나고 또 자 가을 되면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 아주 자구까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서 자 요것도 소형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안경맞고 예쁠 것 같아요. 아주 떼글떼글합니다. 자구들이 아주 쑥쑥 많이 달렸네요. 1,500원에 올려볼게요. 신동이에요. 자, 신동이 꽃이 펴 있고 있는데요. 자, 봄에 자 모건부트의 꽃들이 필 그 시기에 이 아이들도 꽃이 피는데 지금 꽃이 다 피고 졌다가 다시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있는 신동입니다.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인데 자, 이것도 합식 한번 해보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한 두 포트만 합식해도 너무 풍성할 것 같아요. 1,500원입니다. 사랑무입니다. 사랑무 1,500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무 진짜 좋아하죠? 자, 요렇게 풍성해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고요. 자, 입장이 빨갛게 이렇게 자줏빛으로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요거 작은 입장들이 핑크색으로 자, 이렇게 물이 들어주면 정말 예쁜데요. 자, 요 아이는 물도 아주 좋아해요. 햇빛도 좋아하고 자, 물도 아주 좋아하는 사랑무. 자, 요거는 1,500원이에요. 자, 여름에는 물 주는 거 아껴 주셔야 돼요. 자, 물은 좋아하지만 자, 지금 여름에 물 줬다가는 자, 큰일 납니다. 날씨가 더워서 주저앉아요. 이 아이는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사랑무입니다. 연봉이에요. 1,500원입니다. 이렇게 목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입장 짤막하죠. 단단하고 통통해요. 자, 입장 제가 만져보니까요. 상당히 단단해요. 목대를 가진 아이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연봉, 묵을 대로 묵어서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요. 1,500원에 올려볼게요. 방울복랑입니다. 보라보라하게 이렇게 보라사탕을 만든 아이들인데 자, 이 아이들도 1,500원이지만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깊이 있는 고른 화분에 심어놓으면 진짜 예쁘겠죠. 자, 여러분 1,500원짜리 방울복랑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자, 황금염자입니다. 자, 꽃이 펴있지 않았는데도 꽃이 펴있는 아이처럼 이렇게 화사하고 예쁜데요. 라인이 진짜 예쁘죠. 자, 보통 자 2두, 3두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입장 단단하고 자, 요거 색감 예쁘죠? 자, 황금 염자, 이 아이는 1,500원에 올려볼게요. 네티지아입니다. 이 아이도 1,500원이에요. 새빨갛게 물드는 네티지아.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예요. 자, 짤막하고 빨갛게 물들었어요. 이 아이도 1,500원입니다. 네티지아입니다. 아가 손가락이에요. 자, 짤막하고 통통하게 생긴 베이비 핑거. 자, 이 아이들도 핑크색으로 다져지고 물드는 아이입니다. 자, 가격 1,500원이고요. 이렇게 따글따글 자, 엮인 아이들 이쁘죠? 자, 베이비 핑거입니다. 이 아이도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월동자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1,500원인데요. 자,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요. 그리고 아가를 잘 달아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흰색으로 줄무늬가 쭉쭉 쳐 있어서 제가 이 아이 보고 얼룩말 얼룩말 하는데 자, 아가도 잘 달고 상당히 건강합니다. 자,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아주 쉬운 아이예요. 자, 이 아이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월동자라는 아이입니다. 녹기란입니다. 1,5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목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작은 아가들이 꼬욕꼬욕 나오는 게 너무 귀엽고 예쁜 녹기란. 이 아이도 1,500원에 올려볼게요. 집시입니다. 집시 1,500원이에요. 다져지고 다져지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인데 자, 여기도 빨간 포트를 꽉 채울 만큼 얼굴 도수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집시. 자, 이 아이들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입장 뒤에서부터 완전 빨강이로 물드는 자, 뉴브라. 자, 요 입장 뒤에 빨갛게 물든 거 좀 보세요, 여러분. 자,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자, 이 아이가 1,500원이에요. 누브라라고 합니다. 1,500원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슝 무지개 다육에 국민이 1,500원 하는 아이들 그리고 중대품 하는 아이들까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무지개 다육은 한 개만 구매하셔도 배송해 드려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 다육이 키우시는 또 다육맘님들 많은 애들을 쓰고 계시죠. 요즘 여름에가 다육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계절인데 더위도 잘 이겨내시고 또 다육이들도 여름에 잘 관리하셔서 가을에 또 예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